저는 선크림 바르기 전에 코에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발라도 100% 완벽하게 자외선을 막을 수는 없어요.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가운 분 나와주셨습니다. 23만 구독자를 갖고 계신 피부과 전문 유튜버이자 청담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 나오실 때마다 너무 좋은 꿀팁을 많이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되면서 이제 선크림, 이 선크림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선크림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아셔서 열심히 챙겨 바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선크림을 잘못 바르고 선크림 효과가 떨어지게 바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는 방법과 함께 선크림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선크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정말 궁금한데 이것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선크림 효과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선크림 바르기 전에 이것을 먼저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네, 이동한 TV 구독자님들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저번에 말씀드린 비타민C 화장품입니다. 선크림 바르기 전에 네. 비타민C 화장품을 먼저 바르면 효과 있다는 건가요? 그죠. 네, 저는 선크림 바르기 전에 비타민C 화장품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는데요.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죠. 그렇죠. 피부에 자외선을 쪼이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피부가 산화가 되는데 이 산화작용을 바로 비타민C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발라도 100% 완벽하게 자외선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뚫고 들어온 자외선을 비타민C 화장품이 한 번 더 막아주는 보호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선크림이 1차 방어선 역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발라진 비타민C 화장품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2차 방어선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르고 야외 활동하면 피부가 덜 빨개져요. 그래서 염증도 적게 생기고 일광 화상 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팁이 있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타민C 화장품을 밤에 바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낮에 바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네, 간혹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일단은 비타민C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산소, 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낮에 바르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하지만 이제 비타민C를 안정화시키는 비타민E와 페롤릭 엑시드 같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면 낮에 발라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우리 피부는 밤보다 낮에 더 손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외선이나 뭐 공기나 이런 노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피부 손상이 맞은 낮 시간대에 자외선과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더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밤에 바르는 것보다 낮에 바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선크림 효과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또 뭔가요? 네, 원장님 선크림 바르실 때 혹시 얼마나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양을 바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발라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바르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발라야 뭐 새끼손톱 한 마디 정도 바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선크림이 진짜 효과를 보려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만큼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좀 부담이 된다, 또 피부가 흡수가 안 돼서 하얗게 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선크림을 한 번에 다 바르지 말고 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외출 준비하실 때 기초 화장 한 다음에 이제 비타민C 화장품을 먼저 바르고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잠깐 뭐 머리 손질하거나 가방 챙긴다거나 다른 일 하다가 한 10분 지나고 다시 또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발랐을 때 흡수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텀을 둬서 바르면 약간 좀 하얗게 뜨는 걸 좀 예방하기도 하고요. 너무 기름진 것도 조금 덜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선크림은 골고루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중요 한데 네. 한 번에 다 바르면 빈 구멍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차를 둬서 두 번 더 바르면 좀 더 균일하게 발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선크림을 바를 때 촘촘히 바른 것과 이제 대충 듬성듬성 바른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한 번 발랐을 때 선크림이 안 발린 부위가 무려 20%에 달했는데 선크림 이렇게 두 번 더 바르니까 안 바른 부위가 9%대로 확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네. 한 번에 그냥 남자들은 귀찮아서 맞아요. 한 번 바르기도 힘든데 시간 간격으로 두 번을 바르면 훨씬 좋구나. 귀찮아도 해야죠.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렇죠. 근데 자외선 차단제도 유효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4-5시간마다 더 빨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 집에서는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나오셔도 막상 나와서 선크림을 또 손으로 바르기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하면서 바를 수 있는 선쿠션이라든가 선스틱, 선스프레이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선크림을 손으로 꼼꼼히 바르는 게 가장 좋지만 여성분들은 특히 메이크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자외선 쿠션이나 또 자외선 스틱이나 자외선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쓰면 좋은데 그중에 어떤 게 효과가 좋은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한 방송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선 쿠션, 그 다음에 선 스틱, 선 스프레이 순서로 자외선 차단력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쿠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선쿠션은 이제 화장을 이제 덧칠할 때 좀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꼼꼼하게 이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이 선스틱이었는데요. 선스틱은 특히 바른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면 딱 딱풀형처럼 돼 있거든요. 그쵸. 밀착력이 되게 높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딱풀을 도화지에 바른다고 했을 때 천천히 꼼꼼하게 바르지 않고 군데군데 비어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도화지와 다르게 얼굴이 이렇게 굴곡이 많잖아요. 그 제형 특성상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굵은 부위에 바르면은 좀 등성등성 안 바른 부위가 더 많아지겠죠. 그 마지막으로 가장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졌던 게 바로 선스프레이 형태였는데요. 스프레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발라진 부분과 안 발라진 부분이 매우 듬성듬성 섞여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출을 오래 해서 덧발라야 된다면 가장 좋은 건 선크림을 손으로 꼼꼼히 덧바르는 거지만 선크림을 제외한다면 선쿠션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선스틱, 선스프레이 순으로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고 덧바르고 꼼꼼히 발라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강조해 주세요. 일단은 정말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화장품의 필수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라고 할 정도로 집착하는데요. 왜냐하면 피부 노화의 가장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일단은 뭐 피부가 햇빛에 오래,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심하면 이렇게 일광 화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자체가 우리 피부에서 염증 반응을 만들게 돼서 우리 피부를 빨갛게 만드는 홍조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면 기미나 색소 침착을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피부에 콜라겐, 우리 중요한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를 끊고 피부 노화를 촉진해서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자외선을 만지면 기미자티, 검버섯까지 생기고 또 심한 경우는 피부암까지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부과의 시술을 많이 받고 홈케어를 아무리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홈케어 화장품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야, 정말 가장 중요한 피부 케어 제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실 우리가 또 아무리 발라도 또 여름에 너무 강한 햇빛을 쬐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피부 손상이나 화상이 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치료를 받나요? 네, 일단 오시면 이제 생리식염수와 멸균 꺼즈로 습포, 즉 웨트드레싱이라는 치료를 해요.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추고 이제 자외선을 쬐면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습력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이제 화상이 심하면 염증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염증을 웨트드레싱으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 항생제를 드시거나 정말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는 분들은 간혹 입원해서
이제 수액 치료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 그 정도까지. 네. 자외선에 의해서 생긴 건데도. 네. 네, 오늘 주원재 원장님 나오셔서 선크림 바르면 효과가 배가 되는 방법, 또 선크림의 중요성까지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발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선크림 바르기 전에 비타민C 크림도 좀 바르고 또 두 번 더 발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저희가 찾아뵙고 원장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